뼈로 정복하는 미국 영어 발음 두 번째 엑서사이즈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요. Particular이죠. 여기가 주어가 됐죠? per 액센트가 여기 있으니까요. Particular. 자, 두 번째 economy 자꾸 강의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. economy 두 번째 액센트 있고요. 여기가 쉬워죠. economy discrepancy 여기가 액센트가 오고 여기가 쉬워가 되죠. discrepancy 아닙니다. 뻔 쌍비읍 하시고요. discrepancy 어떤 차이, 차액 이런 것, 오차액 같은 거를 말합니다. difference와 비슷한 뜻이 되겠죠. 그 다음에 efficient가 있는데요. efficient인데 여기가 슈아가 가끔 됩니다. e가 아니라 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이 단어 자체가 안 들린 경우가 있죠. efficient 물론 천천히 하실 때는요 efficient 하셔야 되는데 빨리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efficient 지나가면서 안 들린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qualify가 있습니다. qualify 여기가 쉬워가 되죠. qualify presentation 액센트가 tation 있고요. present 이렇게 되겠죠. presentation production 여기가 우리가 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슈아가 돼 있다는 거죠. 옛날부터 발음을 그렇게 많이 해오셨죠. 어? production이 아니라 production position이 아니라 position 자 어떻게 슈아가 벌어질까요? 이제부터 한번 유추해 보실까요? 베너핏이죠. 여기가 쉬워하죠. benefit 혜택이라는 단어 쉬워가 두 번째 음절에서 벌어졌군요. benefit 그 다음에 사절단 대표를 보내는 대표로 가는 사람이 있죠. 임무를 띄고 delegate 뭐 여기도 사실은 비슷하게 쉬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delegate 이렇게 하셔도요. 그 다음에 발음이 두 가지죠. financial 있는데 특히 financial로 발음할 때 여기가 이음절의 액센트가 오면서 financial 이렇게 되겠죠. financial 그 다음에 이 안 좋은 단어죠. 자살인데 여기 액센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디가 좋아가요? 그렇죠. 여기가 suicide가 아니라 suicide 그 다음에 elevator secretary가 되겠죠? secretary 그 다음에 belongings 여기입니다. 주어되는 부분요. belongings subsidiary 어떤 지사 회사의 브랜치 이런 뜻이죠. subsidiary 해도 되는데 여기 뭐 을이 해도 상관없죠. subsidiary 이렇게요. 그 다음에 behavior인데 여기를 발음을 a라고 하시는 거 behavior인데 빨리 하니까 여기가 슈화가 됩니다. behavior 행동.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잘 알고 좋아하시는 단어죠. 여기 액센트가 있고요. chocolate 여기가 클이 되겠죠. 여기가 슈아가 됩니다. chocolate
그 다음에 견적이란 단어입니다. 견적, 견적을 내다라는 동사도 되고 견적이란 명사도 되죠. estimate인데 estimate 시화가 되네요. estimate, estimate, estimate. 그 사람 이름이죠. 멜리사라고 하는 이름인데 멜리사 여기가 주어가 됩니다. 멜리사, 멜리사. 그다음요, proposal입니다. 여기가 주어입니다. 프라 천천히 하면은 proposal 되고요. 근데 사실 빨리 해버리면 이 발음을 한 음절로 처리해 버립니다. 그래서 per 뭐이 정도겠죠? 우리말로 굳이 정자면은 이 정도 느낌으로 발음한다는 거죠. per proposal, proposal 이렇게요. 그다음에 비슷하죠? projection. 그다음에 약이란 단어입니다. medicine 여기가 슈화가 벌어지죠. medicine 두 군데가 슈화가 벌어졌고요. condition 슈화가 여기죠. 콘이 아니라 큰이죠. condition. 그 다음에 talent. 그 다음에요 mechanic. 그 다음요 repairman이 아니라 man이죠. repairman. 그 다음요 pollute 여기가 쉬워합니다. pollute. 그 다음 스테이디 여기가 중요하네요. 음이 아니라 음입니다. 아, 에, 이, 어, 우도 그 기본 다섯 모음 중에 있었죠. 우도 발음 입술이 쫑긋하게 나면서 동그래지면서 약간 에너지가 들어가는 발음이니까 스테이디 하는 것보다 스테이디움 하는 게 직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편하시겠죠. 스테이디움.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. representative인데 어디가 벌어졌을까요? representative 여기 액센트가 벌려 오죠. repro 이 정도는 슈화가 벌어지겠죠. referee가 아니라 represent 여기 n과 t가 만나면요 자음동화가 돼 가지고 t 발음이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representative 해서 두 군데가 슈화가 더 벌어지겠죠. 자연스럽게 하시다 보면 슈화는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.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섯 가지 아, 에, 이, 어, 우 몸에 액센트가 안갈때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 내 입에서 편안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구도가 되면은 그게 생활화되면서 뭐 굳이 뭐 이렇게 안 따지셔도 되겠죠. 그렇지만 생활화 되시기 전까지는 저랑 이렇게 평소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그나마 밑바탕적인 실력이 다져 주시겠죠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후속 강의 시리즈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